순천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여행 환경을 위해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 리프트, 영유아 카시트 등 맞춤 설계가 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난 2021년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8%가 한 해 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지 못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과 이동의 불편 등이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교통약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 차량을 운영합니다. 여행용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동 차량으로 관광약자의 개별 관광활동을 지원하며 3시간 6천원부터 8시간 15,000원 등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순천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광자원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약자 택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관광지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에 오셔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리프트, 임산부를 위한 안전용품 비치 등 관광약자별 맞춤 설계가 되어 있으며 휠체어석 1명과 일반 좌석 최대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가족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관광약자 이동 차량은 순천시를 관광하기 위하여 오신 전국의 모든 관광약자분들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저희 순천을 찾아오신 관광약자분들이 순천을 샅샅이 돌아보시고 관광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관광지를 맞춤형 코스로 운행해 관광약자의 여행 접근성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